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귀는 가까이 하긴 안 되고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승리의 비결은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되지 마귀야 놀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마귀는 아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을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가요. 마귀하고는 우리가 겁을 내지도 말고 마귀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마귀는 대적을 하고 맞짱을 뜨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기 때문에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이웃은 사랑해야 돼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관계는 이 사랑으로 늘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하고 이건 또 너무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관계는 부부관계는 어떻게 돼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부부관계는 부부는 돕는 배필이 되라. 부부는 돕고 돕는 배필이 되라. 내가 너를 도우려고 하면 주려고 하면 사랑하려고 하면 섭섭한 것도 없고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거리 개념이에요. 거리 개념. 하나님은 가까이, 마귀는 대적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부부는 돕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련해야 돼요. 미련해. 악한데는 미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솔로몬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실 때 보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치우치지 않는 것, 빠지지 않는 것, 이게 균형입니다. 균형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바로 이런 사람은 형통하게 됩니다. 안 치우치니까 안 자빠지고 형통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견고해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사람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이 균형이 안정이에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라. 죄를 미워하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전부 다 여러분 시간에 대한 거리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거리 유지를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늘 가까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태양과 같다. 태양이라는 게 뭘까요? 태양은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뜨거워서 타서 죽습니다. 태양은 너무 멀리 가면 얼어서 죽습니다. 북극은 남극은 태양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너무 빙하권이고 춥습니다. 태양은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멀리 가도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인간관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하고 너무 붙어서 댕기는 거 보면 저것들이 며칠 가겠노? 하루에 붙어서 물고 빨고 댕기고 그래서 뭐 자기야 우리 자기야 한국 도자기 이런 것들은 보면요 한 몇 달은 친하게 다니는데 몇 달쯤 지나면 그만 싸움박질을 해가지고 서로가 미워하고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그 친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옮긴다 하고 여러분 인간관계는 너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너무 가까워지는 게 그게 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는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우리가 친밀해야 되지만은 여호와는 친근해야 되지만은 마귀는 멀리해야 되는 태양은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면 뜨거워서 불에 타서 죽고 멀리 가면 얼어 죽기 때문에 거리 유지를 잘해야 되는 북극의 고슴도치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극의 고슴도치 사랑의 비극이 뭘까요? 북극에 있으니까 추우니까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서 고슴도치들이 옆에 가까이 가까이 붙으니까 코걱지려서 어뜨거워라. 고슴도치는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리니까 피가 나는 거예요. 떨어지면 얼어서 죽고 가까이 가면서 찔려 죽고 이게 북극의 고슴도치의 비극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 거예요. 부부간에 형제간에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자꾸 상처를 주고 말을 못되게 하고
사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랑의 능력이 없으니까 북극의 고슴도치는 그 자체가 비극인 거예요. 북극에 있는 자체가 이게 가까이 붙어야 서로 보온이 되고 체온이 유지가 돼서 좋은데 가까이 다가면 서로 찔리니까 피가 나서 피를 줄줄 흘리고 떨어지면 얼어 죽고 가까이 있으면 찔려 죽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이게 북극의 고슴도치의 비극적인 사랑이 오늘 성도들의 가정에도 많습니다. 부부지간에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적과의 동침 30년째 들어가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전부 거리 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도 바쁘게 다니니까 저희 교회 병원하는 선생님들이 목사님 검사를 좀 해봐야 된다. 근데 바빠서 못 한다 했더니만 그래 지나가는데 한번 잠시 들렸더만 기도했더만 그 골다공증 검사를 하자 하는데 골다공증 검사는 간단하더만요. 요즘은 기계가 다 하니까 뭐 기구가 있는데 그 손을 얹으니까 빙 하더만 목사님 골이 좀 비었다는 거예요. 어째서까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유가 한 가지요. 햇볕을 자주 안 봐서 그렇다. 목사님은 맨날 실내에 있고 매일 제가 하루에 5시간 이상은 이 강대상에 서 있습니다. 주일날은 제가 8번, 9번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당체 햇볕을 볼 시간이 없으니까 칼슘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동물은 햇볕을 봐야 이게요 동화작용이 우리 몸속에 칼슘이 합성이 된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동물은 식물은 해를 보려고 길을 씁니다. 여러분 화분을 창가에 갖다 놔보세요. 해를 향해서 주바라기 해바라기 길을 쓰고 나가는 거예요. 햇살이 해를 봐야 동물이 식물이 삽니다. 동물들은요 양지바른 곳에 햇살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태양을 여러분 해를 안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가을에 겨울에 왜 우울증이 많이 생기는지 아세요? 햇볕을 못 봤어 그런 거예요. 우울증은 마귀 새끼는 서늘한 곳,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흑암의 근세, 더럽고 악한 것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그런 사람들은 보면 어때 저 똥이래 술집에 같은데 만화방 같은데 구석에 냄새 콩콩하게 나한테 쪼그리 앉아가지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 데 가면 어따 편안하다야. 근데 그런 사람한테 막 스포트라이트를 끼면 몸에 불하는 거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마귀는 어두움의 자식이고 마귀는 서늘한 걸 어두운 걸 찬 것을 좋아한다니까요. 성령님은 불로 역사하기 때문에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성령님이 불로 역사한 불은 뜨거움입니다. 불은 에너지입니다. 불은 여러분 밝게 하고 조명이고 난방이고 소독이고 다 되는 거예요. 옛날에 촌에 여러분 애기들 시하고 오줌 싼 거 바깥에 늘어놓으면 그냥 쫙 소독되고 마르고 다 되는 거예요. 햇볕 햇살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겨울이 되면 해가 멀어지고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기 때문에 겨울에 우울증이 많이 재발합니다. 그래서 햇볕을 보세요. 날 좋은 날 주만 바라보리라. 햇살을 바라보고 선글라스를 끼고 햇볕도 이렇게 좀 봐야 그 목사님 차 타고 댕기다 햇살 좋은 날은 모가지를 내가지고 햇볕을 좀 보내줘보고 세상에 별거리 반쪽이야.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축복할까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얼굴을 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보고 또 보고 자꾸 봅니다. 미워하면 꼴도 보기 싫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눈도 안 줍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표현은 얼굴을 향하시고 눈을 주시고 신명기 11장에 보면 가나안 땅이 왜 복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과 여러분 애굽 땅을 비교할 때 사실은 애굽 땅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이 훨씬 농사 해먹기가 쉬운 땅이 애굽이에요. 나일강이 아주 여러분 비옥하고 물이 많은 곳이 나일강 지역이에요. 애굽 땅이 훨씬 살기 좋은데 왜 애굽 땅은 떠나고 오히려 산과 골짜기가 있는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할까요? 한 가지 차이가 애굽 땅은 물이 넉넉하니까 하나님까지 거 안 도와주셔도 우리 선에서 웬만한 건 가봤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저것끼리 먹고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서서히 망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온도가 적당하고 수분이 적당하고 영양가가 적당하면 뭐가 생길까요? 곰팡이가 생깁니다. 곰팡이. 사람이란 모든 조건이 구비되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퍼져가지고 이상하게 여러분 더운 지방에 가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냥 바나나 따먹고 아무데나 반추만 입고 타잔처럼 수영하면 되고 훨씬 살기가 좋을 것 같지만 열대 지방의 사람들은 빨리 죽습니다. 40, 50 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조그만합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뭐 애써서 농사할 필요도 없고 뭐 자빠져 일어나서 망고 따먹고 바나나 따먹고 파인애플 따먹고 너무 먹을 게 많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사람 애를 안 쓰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의외로 빨리 죽습니다. 경제가 절대로 발달이 되지 않습니다. 산 좋고 산 깊고 물 깊은 곳에서 인재가 나온다 이러잖아요. 그만큼 거기서는 사람들이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뛰어다니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레이닝 돼가지고 알통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눈치가 빠르고 사자나 곰하고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맹수 같은 인간이 돼가지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리유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까이 해라. 왜요? 구약 성경에서 심판하고 저주할 때는 하나님이요 멀리 하십니다. 얼굴을 박대 외면 눈을 돌리시면 영광을 거두시면 이가봇 하시면 촛대를 옮기면 끝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주님 내게서 얼굴을 돌리면 그게 끝장이고 반대로 축복을 하실 때는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를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겉으로 받는 축복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 돈, 거시기 이런 건 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 받는 축복을 평강, 샬롬, 고요, 기쁨 그거는 속으로 받는 축복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집이 넓다고 하우스는 사도 홈을 못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침대는 사도 단잠은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성도들의 내면에 깊숙한 곳에 고요와 평강과 그걸 히브리어로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샬롬 하면 살롬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비칠 때 양지 바른 곳에 햇살 가득한 곳에 살기가 좋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늘 영광 보자 오늘 찬양이 너무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곱게 마이크도 어떻게 그렇게 이 큰 예배당에 세계 10대 교회 중에 한 교회라 이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가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그 마이크를 어떻게 그렇게 잘 쓰는지 인물하고는 뭐 별로 상관이 제가 뒤쪽에 있으니까 얼굴은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소리가 너무나 고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찬양이 아름다운지 참 그 찬양의 가사처럼 높이 계신 하나님을 찬양, 영광.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 지존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높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그런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계로 낮아지시고 우리가 까이 찾아오신 게 그게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성탄절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영광을 버리시고 역사의 현장의 수채구멍 같은 쓰레기장 같은 데로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거죠. 그게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한테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원칸 수준이 안 되니까 원칸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은 그냥 우리한테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고 구약 성경에 회개하는 건 전부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라 소렌토로 그게 구약 성경의 주제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좀 말할 때 돌아온나 어서 돌아온나 빨리 돌아온나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이 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그것들이요 애굽 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수르에 들러보는 아수르가 망하고 난 뒤에 독립운동 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이 들러보는 바벨론이 망하고 난 뒤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메대 파사 헬라 로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거 나라도 없이 늘 너한테 빌붙어 살아가는 그게 유태인들이에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는 게 구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그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교만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갈수록 그게 망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탁월한 거예요. 한국 축구는 여러분 위치 선정이 열심히 똥볼은 차는데 맨날 골대를 넘어가고 그만 한 골 먹고 이라크한테 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위치 선정이 잘 돼야 돼. 감각적으로 볼이 오겠죠? 이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얼굴을 향하시고 비추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이 복이 있는 땅이라는 건 여러분 그 땅 자체가 젖과 꿀이 생산되는 건 아니에요. 애굽 땅은 물이 많고 농사 짓기가 좋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땅이니까 그 땅이 나쁜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산과 골짜기가 있는 가나안 땅은 할 수 없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못 사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비가 안 오면 안 되니까 천수다. 그런 근근한 땅, 산과 골짜기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복을 주셔야 되거든요.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늦은 비에 복을 주시고 이런 비에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러, 매출하기로, 미출하기로 셋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실 것을 늘 사모할 수밖에 없는 땅덩어리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새초부터 새막, 새말까지 여호와께서 눈을 두시고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눈을 두시고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곳이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리 유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축복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고 마귀는 반드시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류탄이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피해야 돼, 피해야 돼요. 폭탄은 빨리 피하는 게 그게 사는 길이에요. 수류탄이라면 그냥 전부 엎드려가지고 그래야 폭탄이 터지고 나서 일어나지 마귀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흉내라도 말이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은 사랑해야 돼, 이웃은 사랑. 가까운 사람하고 원만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가까운 사람하고는 세상은 우리가 이웃은 여러분 교회 구호가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더라고요. 빛과 소금이 뭐예요? 소금의 특징이 뭘까요? 주일학교 설교할 때 어린이 여러분 소금이 뭐예요? 배추 지기는 거예요. 김장 담글 때 소금을 딱 해놓으면 배추가 싹 죽어버립니다. 저녁에 땅 가놓고 새벽기도 마치고 건질 때 가보면 배추가 이따만큼 쌓았는데 소금을 딱 뿌리나누면 배추가 팍 사가버려. 배추 지기는 게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 여러분 소금물을 한 사발 들이키면 갈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소금물을 한 사발 먹으면 속이 다리고 물이 땡기고 성도의 삶은 가는 곳마다 갈증을 유발시키냐. 이야, 김 집사 대단하다. 보니까 무식한 것 같은데 유식하고 가난한 것 같은데 부자고 약한 것 같은데 강한 신비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들은 사람들하고 30분 얘기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어따 범떨이다. 사람의 삶에 야 나도 교회를 댕겨야 썩었다.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갈증을 일으키는 사람이 빛과 소금이. 빛이 들어가는 곳에는 빛은 소독이고 빛은 조명이고 빛은 이게 난방이 다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면 여러분 솔트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솔트라인. 솔트라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솔트라인이라는 게 뭐냐? 소금선이 있는 소금선이. 강물을 보세요. 여러분 강물을 상상해 보세요. 물이 많아지고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바다로 쑥 들어갑니다. 근데 바짝 가물어가지고 강물이 자꾸 잦아들면 바닷물이 강 위로 쑥 올라갑니다. 말길 알아듣습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솔트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넉넉하면 강물이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짝 가뭄이 지면 바닷물이 자꾸 강으로, 강둑으로, 강 안으로 쑥 올라가는 거예요. 낙동강 같으면요. 가뭄이 지면 바닷물이 밀양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홍수가 나고 비가 많아지면
반대로 강물이 바닷속으로 넓게 그냥 황토기 쑥 들어가는 거. 이 솔트 라인이 있습니다. 선이 들어가고 나가고 라인이 있습니다. 인천에 주안의 교회가 있는데 인천에 주안의 교회는 인천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깃발을 들고 여러분들이 총동원 주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알파를 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것이요 인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천에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온 곳이듯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델이 되고 신앙의 샘플이 되고 신앙의 본을 이루면요 그게 솔트라인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솔트라인이 은혜의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솔트라인이 세계로 5대양 6대주로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세계 신학교로 가가지고 그것에 또 소금물을 한 바가지씩 뿌려가지고 솔트라인이 이런 형성이 되고 솔트라인이 움직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하면요 내 주변의 환경이 복이 돼요. 내가 시름 들고 짜부러져가지고 위축이 돼가지고 우이씨 어째서까요? 그러면 내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집구석이 망하고 사업장이 망하고 내가 속한 구역이 다 시험 드는 거예요. 구역 이름 구역장님이 시험 들면요 온 시험이 확산이 돼가지고 온 구역 식구들을 다 우울증을 만들어놨구나.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구역원들이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상황이 되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솔트라인이 움직여요. 솔트라인. 솔트라인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내 삶의 영역의 솔트라인이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은 4%만 있어도 부패를 방지하거든요. 4%만 있으면 여러분 주변이 부패가 죄악이 만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트라인은 내가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솔트라인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된다. 거리 유지를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민망하고 예배드리는 게 거북살스러우면 이건 곤란합니다. 예배드리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 찬양이 내 입에 붙어있어야 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상달되는 거예요. 주께 연락되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고백이, 찬송이, 기도가, 소원이 같이 흘러가야 돼. 같이 흘러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고 마귀는 절대로 이것은 상종할 존재가 아니다. 이거는 무조건 멀리 해야 된다. 악하고 더러운 것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돼. 말도 하지 말아야 돼. 이웃은 사랑하고 부부지간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했잖아요. 돕는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돕는다는 건 여러분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너를 간호한다는 것은 너보다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돕는다는 건 너보다 부자라는 얘기예요.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그래서 도우세요. 신랑을 돕고 아내를 돕고 어르신을 돕고 자식도 도와야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면요 믿는도 깃발등 찍히고 자식에게 기대하고 자식에게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애를 마마보이를 만듭니다. 과부하로 자란 자식은 고아보다도 못하다고 너무 아이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오다 가지고 키워놓으면 세상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마마보이 성인아이가 돼가지고 결혼생활을 못합니다. 그런 애들 험한 세상 가서 자생력을 잃어버려요. 엄마 아빠가 다 해줬기 때문에 엄마 아빠만 쳐다보고 엄마 아빠 돈 생각만 하고 자생력을 잃어버리고 과부로 자란 자식은 고아보다도 못하게 된다니까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랐다오. 그 말은 틀렸다 그럼. 개구장이라도가 아니고 개구장이로 자라야 됩니다. 어린 애기가 앞에 앉아가지고 야 김은호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한다. 애가 두 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걔는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립니다. 어린애는 떠들고 찔찔 돌아다니고 여름에 더운데도 땀을 빨빨 흘리가면서 그게 어린애예요. 어린애는 여러분 그렇게 쫓아댕겨야지 어린애가 뭘 앞에 앉아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두 시간 앉아있으면 곤란합니다. 앞으로 험한 세상 적응을 못해요. 그런 애들은 어린애는 개구장이로 자라야 돼. 칠락팔락 돌아다니고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그런 애들이 기가 살아있고 엄마가 여기 있다. 이 교회는 내 홈그라운드다 이거지. 그런 엄마 아빠 밑에서 안심을 하고 자유분방하게 힘차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기가 살아나고 세상 나가서도 승리하고 사람 구실을 하며 살아가듯이 우리가 개구장이로 자라야지 개구장이라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전부 이 관계를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 유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야 오늘 20 2절에만 동사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은 피하라.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존귀한 자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청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청년이라는 건 몸이 얼짱알짱이고 막 백가죽에 왕자가 새겨지고 청년들은 힘이 볼록볼록하고 청년들은 아주 용기, 패기, 청년들을 보면 여러분 멋있어요. 청년들은 다 피부가 좋고 청년들은 다 건강미가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에다가 정욕이 합쳐지면 어찌 될까요? 이것들은 시한폭탄이에요.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젊은 것들이 보면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맨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래 댕기는 사람은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슨 사건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예요. 청년의 이 정욕이 컨트롤이 안 되면 청년의 정욕이 불타듯 이글거리기 시작하면 뭐 무슨 사건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예요. 청년이라는 것이 힘이 있지만은 청년이 센 것 같고 청년이 강한 것 같지만은 청년의 정욕은 모든 걸 싸그리 불살라버릴 수 있는 폭발성이 휘발성이 있는 게 청년의 정욕이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살았어요? 36개 낳았잖아요. 줄행남. 영어성에 보면 이게 피하라는 말이 이게 런으로 나 런으로 이게. 줄행남을 치라 이거 줄행남을 치라. 청년이 정욕을 마음대로 굴리면 망합니다. 청년의 정욕,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망하고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가야 되지.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반드시 더러운 꼴을 봅니다. 육체는 다스리고 육체는 십자가 아래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십자가로 이렇게 이동이 자꾸 돼야 되지. 내가 내 중심, 인간 중심, 사람 중심, 감정 중심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은 피해라. 중국의 무술 고수가 제일 고수가 36개다 그러잖아요. 고보간의 갈등이 심할 때는요 피해야 돼. 피해야 돼. 그러면 이게 떨어져 있으면서 회개가 되고 내가 어머니한테 너무 박절하게 했구나.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구나. 혼자 있어서 각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피해야 돼요. 서로가 분쟁이 싸움이 붙었을 때는요 붙어서 있으면 안 되고 잠시 떨어져 있으면 이게 냉각기가 있고 잠시 떨어져 있으면 회개할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시어머니만 쳐다보면 열받는데 며느리만 쳐다보면 화딱지가 나는데 며느리를 안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한테 깨우쳐주시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야 돼. 그때는요 무조건 참는 게 안 돼요. 수준도 능력도 인격도 안 되는 게 뭘 참아? 오래 참으면 막 갑상선이 걸려버립니다. 사람이 막 우라통이 생기고 화병이 생겨버립니다. 청년의 정욕은 피하는 게 36개가 최고 고수라니까요. 안 싸우고 피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윈윈하는 게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싸워서 피를 질질 흘리고 이기는 것보다 안 싸우는 게 얼마나 좋아요. 싸움은 피해야 돼요. 싸움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어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변론을 하지 마라. 변론. 싸우는 부부가 싸워서 이기면 배우자를 잃는다 이러잖아요. 어디 때리잡을 게 없어 마누라를 묵사발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이나 제대로 얻어먹겠어요? 반드시 원수를 갚습니다. 부부관계 보면 여자가 보면 얼마나 이기적이라고. 시장 봐오는 거 보면 지 먹고 싶은 거만 사옵니다. 내가 아무리 고구마 좋다 해도 자기는 감자 사오고. 사람 관계는요 온전한 화목이 어렵습니다. 인간 관계는요 온전한 회복이 어렵습니다. 상처가 남는 거 상처. 내가 언젠간 내가 너한테 원수를 갚으리라. 나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등신을 만들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나를 쪼다같이 바보같이 만들었지. 두고 보자 이 자꾸서.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원수를 갚으려고 덤비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은요 누르면 이게 튀어요. 인간관계는 100% 화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안 싸우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절대로 논쟁을 하지 마라 하잖아요. 전도할 때 논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이거. 그럼 저쪽에서 기분 나빠서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한국 사람은 이 감정 상하면 수 틀리면 천당도 안 간다는 거죠. 미안하다고. 기분을, 감정을 건드리면요 안 됩니다. 이게요, 이 감정법이라는 게 제일 센 게 열받으면 수 틀리면 막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싸워서 논리적으로 내가 확실히 이기고 그 자식을 무참하게 밥을 만들어 놓으면 절대 나를 안 따라옵니다. 기분 나쁘니까. 그럼 싸워서 논리해서 내가 지면 졌으니까 사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은 싸워도 안 되고 싸우면 이거는 뭐 백해무익인 거예요. 절대로 다툼을 하지 마라. 여러분, 무식한 변론을 말장난을 하지 마라. 말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우리 나경일 목사님께서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을 시키고 솔트라인을 형성하면서 세계에 지금 신학교를 세워가면서 여러분 능력이 있고 권능이 나타나면 그냥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목사님 자신이 그런 암에서 고침을 받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 많은 나경일 목사님은 혀에 복록이 있고 입술에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걸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장난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투지 마라. 설교를 하지 말고 설명을 하지 말고 설득을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는 목사님이 하는 거니까 네가 하지 말고 설명은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비전문가는 네가 하지 말고 설득은 내 말을 들으면 덕이 된다 하는 걸 이걸 설득이라고 한대요. 설득을 해야 돼. 설득을. 논쟁을 하지 말고 변론을 하지 말고 복음을 제시하면서 내가 설득을 해내야 돼요. 설득. 설득이 그게 능력입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요 똑같이 말을 해도 고객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고 고객을 만족, 고객을 감동, 고객을 졸졸시켜가지고 30분 얘기하면 어머 이거 사야 되겠네. 그게 능력이에요. 세일즈 능력은 설명을 잘해야 되는 설명을, 설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 말을 들어보면 사고 싶잖아요. 어머 딱이네. 나한테 꼭 필요한 거네. 집에 오면 후회가 할 값에. 일단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너무나 좋은 것이고. 텔레비전에 홈쇼핑 하는 거 쳐다보세요. 살 거 천지 빼깔입니다. 홈쇼핑 그거는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아요. 홈쇼핑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살 게 많은지 보면 제가 어떤 때 TV를 틀어놓고 이래 채널을 바꾸면서 이래 보다 보니까 그 란제리 뭐 이래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응? 그게 이래 나오니까 그걸 잠시 우리 딸이 옆에 있다. 아빠 좋아하는 거 나온다. 이래.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람한테 묵살을 났다는 거 아닙니까? 애들 보는데 뭐 땜시 채널을 나는 그 보는 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지금 CTS 채널로 지나가는 단계에서 잠시 은혜 받았는데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불이 파악도 모르고 아빠 좋아하는 거 나왔다 이래가지고 내가 집사람한테 죽을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홈쇼핑 하는 거 보면요 저거 49,900원 하네. 얼마 그 얍삽하게 가격을 1,000원을 빼가지고요 49,900원 하고 5만원 하는 거 하고 이 5만 때만 가지 생각이 달라집니다. 쇼핑 그걸 선전하는 걸 보면 사게 만드는 거요. 사고 싶은 구매력을 자꾸 충독을 일으켜서 쇼핑 중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피할 것은 피하고 신앙생활은 피하를 잘해야 된다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그걸 피하를 하는 거예요. 이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 거리 유지를. 청년의 정욕을 왜 피해야 됩니까? 청년이라는 것은 그 힘이 있고 박력이 있고 멋있는 것 같지만 이게 정욕과 같이 합쳐지면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고 많은 사람들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욕심을 따라가다가 망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오망시르자고 욕망이 실망을 실망이 낭망을 낭망이 절망을 절망이 사망이 이런다고 오망시르자고 욕망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의 목, 우리의 마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탄 마귀가 쓰는 방법이 보암직하며, 먹음직하며, 탐스러운 것을 우리의 욕망의 불을 지펴버리는 거예요. 욕망이 한번 불이 땡기면 죽을 줄 모르고 불나비처럼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은 피하라. 왜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될까요?
청년이라는 게 그렇게 힘 있고 반격 있고 막 뭐든지 할 것 같지만 젊을 때는요 겁이 없어요. 천년만년 살 줄 알고 맨날 술 마시고 친구 좋아하고 도박판에 쫓아다니고 청년의 때는 그냥 뭐 하는 대로 돈이 될 것 같고 세상이 눈에 새빼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문제는 청년의 때는 지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얼른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12장 1절 전도서 959면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는 어떤 때가 하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몸도 안 아프고 겁도 없고 펄펄 뛰고 일주일을 잠을 안 자도 까딱 없는 때가 청년의 때 같지만은 속히 지나가고 곤고한 때가 확 들이닥친다. 어느 날 보면 시력이 약해지고 어느 날 보면 관절이 생기고 뭔가 마음이 여러분 10년만 중고차를 끌고 다니던 차가 너덜너덜하는데 이게 50년 고물딱지같이 되면 50년 60년 되면 그냥 이게 유통기한이 지난 것 비슷하게 돼가지고 문제가 옵니다. 청년의 때는 곧 곤고한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보면 그 젊은 날이 지나가기 때문에 곤고한 날이 이르고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31장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아가씨 때는 피부가 탱탱하지만 지까지 그 늙어봐 할매처럼 되지. 쟤도 늙만 보면 주름살 늘어지고 뭐 백가죽이 척 늘어져가지고 그 시기 하게 되겠지 뭐. 피부 좋다고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이요. 청년의 때 피부 좋고 머릿결 좋고 청년의 때 곱다고 한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된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오히려 잠시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청년의 때를 정욕으로 살지 말고 청년의 때 하나를 미랄처럼 헌신하고 청년의 때 주의 일에 힘쓰고 청년 때 부흥을 체험하고 청년 때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청년의 젊은 날에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 영적인 로맨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추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가 천박하고 깊이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의 때 깊은 기도의 골방을 들어가고 청년의 때 여러분 깊은 그런 성경 말씀을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할 때 스테이크를 씹듯이 그 말씀을 씹는 주야로 묵상하는 맛을 알아야 돼요. 맛을. 말씀의 깊이를 청년의 때 눈이 밝을 때 청년의 때 말씀을 듣고 주야로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암송을 하고 청년의 때 하는 거예요. 여은학 장로님이라고 그분은 여러분 한국 출판계에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고 그 여은학 장로님 이설비 전도 편지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하고 가나안 농군학교 같이 강사로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 평생을 그렇게 출판 사업을 하시고 기독교 문화운동을 위해서 활동을 하셨는데 장로님 이제 은퇴 장로님 되셔서 연세가 많으신데 젊은 여전도회 남전도회 후배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을 한 가지만 얘기해 보라 하니까 뭐라고 하셨겠어요? 성경을 암송을 해야 된다. 그분은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는 걸 그렇게 강조합니다. 젊었을 때 눈이 밝을 때 말씀을 많이 묵상 암송을 해놔야지 감옥에 들어가거나 몸이 아프거나 옛날에 일제시대 때 감옥 들어갔을 때는요 평소에 성경을 찬송을 많이 암송해놓은 사람은 감옥 속에서도 늘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내가 시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내가 여러분 여유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젊어서 건강할 때 오히려 그때 자기는 젊은 여전도에 가서 강의를 하면 꼭 성경 암송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분은 500구절이라고 평생 암송해야 될 말씀을 나름대로 500개를 신구약에서 뽑아가지고 가지고 댕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하나를 받아가지고 그걸 저희 교회 송구 영신 예배할 때 다 나눠줬어요. 500구절 읽어보고 땡기는 거 하나 붙잡아라. 2007년도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말씀을 묵상하다가 땡기는 거 가슴이 감동이 되고 어따 이 말씀이 좋겠다. 은혜가 되고 사모가 되고 말씀이 막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말씀 한 구절 잘 붙들으면 팔자로 고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어따 그 말씀이 나한테 감동이 되면요 그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말씀 한 구절 붙잡으면 빚더미도 지나가고 질병도 지나가고 고비를 넘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느 메시지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떡볶이 하듯이 성경구절 뽑는 건 내가 보니까 좀 거시기 하더라고. 그거는 그런 것보다도 500구절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특별히 선정한 말씀을 읽어보고
어떤 분은 창세기에 은혜 받고 어떤 분은 요수아에 은혜 받고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에 은혜 받고 그때 내 컨디션에 따라서 메시지도 달라요. 왜?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지구석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맞춤 하나님, 기능형 하나님, 18문 주문 제적 하나님이라니까요. 은혜의 말씀이 다르고 은혜의 찬송이 다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 같은 데는 높은 곳에 계신 그분에게 영광,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또 내일 새벽에 저거 부르면 또 은혜가 안 됩니다. 새벽부터 뭘 높은 곳에 눈도 오신 치료한데 새벽에는. 새벽엔 세미하신 하나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가 은혜 받고 좋아하는 찬송도 자꾸 변해요. 내가 은혜 받던 말씀도 자꾸 바뀌어요. 유치부 때 은혜 받은 말씀하고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청년 때 다릅니다. 그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청년의 때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낙이 없다고 하리가 가까이 전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야 돼, 기억해. 청년의 때는 잠시 지나가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지 청년의 정욕을 안 피하고 그걸 몸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은 피하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